So I'm heading to the airport right now. I'm actually back in Jeju to pick up my good friend Lee Kyung-won, who is a guitarist, as one of my closest friends in Korea. He's gonna be staying with me for about 5 days, and we're gonna be talking about a lot of stuff. Kind of tour the island a little bit, and I'll be documenting what's been going on. So I'll keep you guys traveling with us. I'm filming him, and he's filming me.오랜만에 마크 정리 집에 왔네요. 이 사람 집은 비밀번호가 어딜 가든 다 똑같아. 어머니 집, 아버지 집, 어디 사무실도 오고 비밀번호가 다 이거야. 오야, 아, 여기 참 분위기 좋아요. 여기는 나 여기가 좋아. 이거 진짜 굿플레이스야. Alright, so this is what it looks like. I'm back here. This is my studio apartment. We're going out for dinner. So this is my friend, Lee Kyung-won. His nickname, Kiwi. Kiwi. We've known each other for what, like 10 years? 한 10년 정도 알고 지냈는데 중간에 서로 연락을 안 했죠. 내가 연락을 안 하고. 맞아. 예. 좀, I didn't like this guy. 별로 내가 안 좋아해가지고 그랬는데. Yeah, but, it was. Yeah, we're good friends now. We've had some drama, but yeah. It's your second time here, right? 두 번째죠? 예. 근데 제주도는 두번 이상을 오긴 했는데 나를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나랑 시간 보내고 놀려고 예, 오늘 왔습니다 이렇게. 네. 오케이. 제가 여기는 이번이 명훈이 형네 집온 거는 이번이 두 번째. 마크 정네 집은 뭐 사실 한 2, 3주 전에도 개인적으로 좀 놀러 왔는데 이번엔 놀러 온게 아니고 지금 이제 뭔가 우산도 좀 씻고 예. 진지한 얘기도 좀 예. 하고 그러려고 왔었죠. 서로 싸우지만 않았으면 예. 하는 미스트가 깔려 있어. 오늘 그런 거예요, 오늘? 오늘만. 네, 오늘만. 아, 근데 되게 드라이하고 덥고 좀 포근하고 그랬는데 날씨 좋을 때가 별로 없지 않아요, 제주도는? 아, 저번 주는 되게 좋았어. 형이 추천할 때는 어때요? 나는 나도 그렇게 여기 박물관 이런 거보다. 자연 관광지? 맞아요. 그렇게 차라리 낫더라고. 폭포 같은 거나 뭐 동굴.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라는 걸 이미 한 거야. 그래서 그거 불가능한 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도 그런 게 꿈을 비전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바뀌어야 된다는 인식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사회 전반적으로 이게 운동이 돼서 크게 바뀌어야 될 문제지. 이거 하나? 이렇게 딱 돌려가지고 돈 때려 붓고 행정 받고 이건 아니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서 바뀔 수 있는 나라 아니야. 사람들이 나 보려고 유튜브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그건 그래. 나도 그런 게 고민이야. 지금 할티온 187을 내 채널은 정체성 위기에 지금 와 있어요. 정체성 위기. 그러니까 뭐 어떤 내가 주제를 잡으면 그 주제가 궁금한 거지 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니까 내 얘기는 정말 아 그게 좀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아직 결론을 못 내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좀.